안녕, 하윈. 인천집이에요, 오늘. 왜냐면은, 제가 내일 쉬어요. 내일 드디어 쉬는 날입니다. 한 달 만에 쉬어요, 지금. 그래가지고, 내일 쉬는 김에 인천집 좀 왔어. 그래도 저래도 야, 인천집이 어떻게 보면 내 집이니까 제일 편하더라고. 그래가지고, 오늘 또 이제 라이브 한번 켰지. 곧 구독자가 80만입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너무 감사하죠. 저는 사실 요번 연도에 내가 원하던 구독자 수는 75만이었어. 근데, 또 이렇게 좀 있으면 80만을 앞두고 있어가지고, 감개무량하지. 감사해요, 사실. 영혼이 없어 보이니? 존나 고맙죠. 고마워. 100만을 향했어. 열심히 가야죠. 뭐, 인지도만 100만인 상황이어가지고, 지금. 빨리 100만 가야죠. 반응이 미심쩍다. 80만이나 찍자. 그래도 뭐 이렇게 점차 한 명씩 또 사랑해주신다는 증거 아닐까요? 증거 아닐까요? 감사해요. 근데 언니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. 또간집에서 음식 정말 잘 드시잖아요. 근데 왜 매번 립 라인이 안 흐트러지죠? 아,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면서 먹고 있죠. 먹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먹으면 지워져요. 하죠? 그래서 안에다가 털어놓고 이렇게 먹으면 안 지워집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저기 뭐야 끝나면 또 살짝 바르고 또 먹을 때도 이렇게 바르고 그럼요. 약간 포크레인이 약간 그 뭐야 시맨을 이렇게 나르듯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. 또간집 선정할 때 의견 내시나요? 역삼 와주세요. 언니 실무 역삼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요. 아주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있고 촬영도 많이 해놨고 뭐 이제 뭐 천천히 여러분들 또간집이 뭐 여러분들 뭐 몇 회까지 이런 거는 없잖아. 그러니까 계약할 때도 그냥 무제한으로 계약을 했거든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뭐 우선은 해봅시다. 서로 큰일 생기지 않는 이상은 좀 서로 열심히 해봅시다.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 뭐 대한민국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또 또간집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뭐 여러 군데 또 다닐 거고 다니고 있고 또 언니, 마약과 음주전 절대 안 됩니다. 오래오래 나와주세요. 그거는 당연한 거지. 저는 우선은 제 차를 한 두 달에 한 번, 세 달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요, 지금. 제 차 탈 일이 없어요. 왜냐면 매니저님이 이제 뭐, 그 운전을 해주시기 때문에 스케줄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만 타고 다녀서 내 차는 지금 막 먼지가 뽀얘! 먼지가 뽀얘고.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뉴스에 나올 일만 안 나오면 된다. 좋은 일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네, 좋은 일로. 인자한 미소. 좋은 일로.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은 얼마 전에 또간집 촬영을 했어. 또간집 촬영을 해서 1등집이 나왔어. 근데 그 촬영을 할 때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 우리가. 브레이크 타임이든 손님이 좀 있어서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그 줄을 서. 우리도 똑같이 뭐 방송이라고 무조건 들어가고 그러진 않아.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. 줄을 서 있으니까 뭐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촬영 중이니까 똑같이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 한 분이 그 맛집의 동네 주민이신가 봐. 지나가면서 쌍욕을 하시더라고. 아 씨발 이제 못 오겠다 똑같이 나왔네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기분 좋으면서도 어리둥절했어. 아, 씨발! 이제 못 오네, 여기. 아, 씨발! 똥원집 나왔네. 이러면서 가시더라고.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나한테 한 욕은 아니잖아. 기분 좋은 거지, 뭐. 일본에서 방송 현지 코디네이터 하는 사람이에요. 풍자씨 방송분이라 요즘 하루가 즐겁네요. 우리 오사카 날다람쥐님이 보기에 제가 일본에 진출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궁금한데요? 매니저 생활도 7년 했어요. 아니, 그래서 제가 성공할 것 같냐고요? 안 할 것 같냐고요? 오사카님이 100% 성공한대요. 일본어만 좀 배우면 되겠네. 조또 아리마생! 이게 그거 아니야? 일본어? 뭐지? 난 일본어를 잘 모르거든? 아! 조또 맛대구다사이! 맞지? 맞지? 잠시만요! 맞지? 조또 맛대구다사이!
타바코 타임. 자연스럽게 담배 피우려고. 왜? 네이버 프로필이다. 예, 이게 더 웃긴 거. 프로필 사진인데 예, 뒤에 병이 울었음. 씨발. 병이 울었음. 존나 허접대기가 따로 없다. 뒤에 벽이 울었다. 존나 웃기네.